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지사 그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선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예배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그 십자가 앞에서의 고백,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보내고 우리가 새로운 4월달을 맞이했습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기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 4월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하늘들이 예배분들에게 소원하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만났거나 늘 만났지만 그래도 서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이곳에 처음 온 친구들도 있고 우리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며 함께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셨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다리 예배공동체가 서로의 손을 잡은 예배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서로를 축복할 때 더욱더 열심을 다해 기도해 줄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더욱더 강건하기를 힘쓸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주님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나 혼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아름답고 값진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높일 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마음에 가장 기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여.
값없는 은혜, 완전한 사랑, 그 놀라운 지혜.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들 가운데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 친구에게 나의 십자가를 먼저 나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오를 수 있게 인도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오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
안 믿으시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네, 성령 충만하시고요. 네. 싱싱하십시오. 네. 우리 같이 찬양만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평생 소원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이에요. 침묵 가운데 계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함께 찬양합시다. 수치와 희생의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내 최상의 목표이고 그것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만 하는데요.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이런 것들을 주님을 섬기는 일을 잊어가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신 그 말씀 이전에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예, 앞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계신데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하는 품질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또한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한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죠. 낭떠러지에 떨어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낭떠러지에 딱 떨어졌는데요. 아슬아슬아슬하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클리프 행어 막 이런 영화처럼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면서 나무를 탁 잡았습니다. 나무를 턱 잡았어요. 근데 항상 영화를 보면 마찬가지의 상황이지만 우선 감사합니다. 네. 항상 영화를 보면 느끼는 거지만 그 주인공이 항상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떨어질 때, 낙떨어지에 떨어질 때 탁 뭐를 잡아요? 네? 풀은 그냥 떨어지죠, 그렇죠? 네, 나무를 잡습니다, 그렇죠? 나무를 탁 잡아요. 나무를 딱 잡습니다. 어떤 사람이 떨어지는데 나무를 딱 잡았습니다. 나무를 딱 잡고 어떻게 돼요? 항상 영화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나무를 딱 잡으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고 동일하게 사람이 힘이 빠져갑니다. 그렇죠? 힘이 빠져가고 그때 항상 있는 장면이 나무가 부러지기 시작해요. 맞죠? 많이 맞죠? 한 100편은 본 것 같아요. 그런 영화. 그렇죠? 지금 나무가 점점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부러지기 따다다다다다 그런 순간에 막 소리 지르죠. 막 발버둥 치면 사람 살려. 거기 누구 있어요? 거기 누구 있습니까? 저는 살려주십시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의지하던 하나님이 등장. 내가 왔다. 딱 그러시면서 아 거기 누구세요? 그러니까 네가 늘 의지하며 살아왔던 하나님이다. 아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여기서 저 좀 구해주십시오. 저 죽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살고 싶으냐? 살고 싶다면 그 손을 놔라. 그 손을 놔라. 나무를 잡고 있는 손을 놔라. 내가 구해줄게. 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를 잡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했게요? 네. 거기 조용히 하시고 거기 혹시 다른 사람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 앞에 그 읽어드렸던 이 구절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절제하지 않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무엇보다 마지막에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첫 번째, 그냥 친구들이 교회 가니까 그냥 가고 있는지, 두 번째, 삶 가운데 그냥 믿기는 믿고 있는데 질질 끌려가서 목사님이 연락해 주시면 가고 하지 않으시면 안 가는 그런 질질 끌려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네 번째, 미리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나를 통해 늘 예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네 가지를 들어보시면 현재 나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쯤은 예수님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편집하시면요. 잠깐만 좀 힘들죠. 일단 반쪽 그대로 해주시고요. 두 번째 사진, 네, 지금입니다. 네, 현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있을 형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군중들은 이렇게 왔다가 구경하다가 막하고 얼굴이 창도 찔리고 못 박히고 제가 오늘 일을 하다가 못을 하나 발견했어요. 마치 요만한 못인데 잠깐 멈춰서 이게 여기 들어가면 얼마나 아플까 그냥 혼자 생각했어요. 이게 여기에 온 여기에 혹시 갖고 올려다가 하다가 제가 까먹고 안 갖고 왔는데 만약에 여기 박힌다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한번 꾹 눌러보기도 했어요. 죽지 않는 정도로 아프지 않은 정도로 눌러봤는데 야, 푹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와 되게 아프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아프셨던 곳이 어딜까요? 마음에 박힌 못, 우리 때문에 마음에 박힌 우리의 배신 한번 그 형태들을 상상해 보다가요 한번 써봤습니다. 지금쯤은 언덕 위에 덩그러니 세 개의 빈 십자가만 남아있습니다. 흑암과 혼돈에 놀란 사람들 서둘러 마을로 돌아가고 굳어버린 피의 흔적이 나뭇결 속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바람만이 그 위를 스쳐 지나가겠죠. 침묵만이 바람이 침묵을 깨고 나아가겠죠.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의 끔찍한 일들을 모두 사람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몰려든 270만 명의 방문객들과 어울려 25만 마리의 재물을 태우고 있습니다. 종교적 감상에 깊이 젖어 있을 것입니다. 선민의 우월감과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시끄러운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자신은 잘했다는 거죠. 재물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정치적으로 해치운 그 밤의 소요 사태를 비장한 자부심으로 회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의 전사들도 처형에 창자루를 씻고 모처럼 이방의 명절 거리로 산책을 나섰을 것입니다. 한가로운 병영에는 어제 이후 심각해진 중대장만 홀로 남아있고 일진 사나운 몇몇 병사들만 무덤과 임시초소로 근무 나갈 채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세상은 예전과 같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붐비고 대제사장의 금사슬은 여전히 빛나며 대목장사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새벽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새벽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발자취를 대지 위에 남기며 고요하게 예수님은 나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You love him.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갔던 이러한 순간들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한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날마다 이 새벽을 준비하는, 매일매일 이 새벽을 준비하며 기대함으로 예수님을 맞아줄 준비를 하는 그런 믿음의 젊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주 조금 예수님 앞에서 조금 돌아보자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다음 주세요. 네, 다음이요. 다음이요. 네. 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도 함께 읽어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마음과 욕심과, 앞에서 처음에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처럼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욕심들,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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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로 다 없이 가로주시고,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 되어 내 안에 내가 아닌 내 안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내 옆에 보이는 친구를 혹은 동료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옆에 가볍게 보이는 나의 친구도, 나의 동료도, 나의 동역자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그 안에 성령님께서 사시는,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동료, 나의 소중한 이들을 소중하게 여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같음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 안에 그분이 있다. 내 안에 그분이 있다. 함부로 대하지 말아줘. 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을게.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며, 그리고 그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함으로, 또 말씀 앞에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신 하나님의 마음 어떠실까요? 얼마나 기특하실까요? 아유, 기특해라. 아유, 기특해. 자기 머리에다 이렇게 하면서, 아, 기특해라. 아, 기특해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 기특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평생 소원,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것. 나의 사랑하는 이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성령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삶이 어찌 보면 되게 복잡한 것 같고요. 세상 안에 있으면, 교무실에 있으면 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한 것 같아요? 학교에 있으면 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는 일, 그것은 학생들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선생님들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그렇게 사는 정말 심플하고 아주 가벼운 건데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볍게 살려고요. 예수님만 섬기며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하늘 공동체가 되어주시다. 할렐루야. 네. 아까 보니까 드럼 치던 형제가 있던데요. 어디다가 드럼 되게 복잡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되게 쉬워요. 여러분. 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심플한 삶이 됩시다. 아멘. 수치와 희생의 묽은 십자가. 수치와 희생의 묽은 십자가. 주여 사랑해.
주님 주신 나의 믿음 때문에 그 새벽에 기대되어지고 그 부활하심이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닌 진실로 나의 일처럼 깨달아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하늘 젊은이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고 새벽을 기다리는 그 기대함과 그 설렘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러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명확히 느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섬김의 삶을 우리도 여전히 따라 나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때로는 동행하고 때로는 따라 나아가고 때로는 미리 주님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허락하시고 오늘을 찬양케 하시며 주님을 영접케 하시며 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 주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죽이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받으십니다.
건데요. 여러분, 이 기쁜 마음이 그냥 분위기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에 흘러나오는 고백이시길 기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찬양하고 목소리 힘내시고 예를 마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새벽을 기다립니다. 주님 부활하심을 날마다 기대하며 매일매일을 늘 부푼 꿈으로 주님 만날 그날을 늘 소원하며 매 순간을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웃게도 울게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혹은 또한 기쁨으로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린 하나님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배 끝났습니다. 오늘 청소년 친구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고요. 청년부도 남으십니다. 청년부는 집에 안 가시고 청년들은 자리에 남아주세요. 청년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 자리에 남아주시고요. 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영광 돌려드립니다. 나도 오늘 화제 과제 가서 한 소라 여기서 했지. 아니야. 점심 시간에. 우선 그럼.